불편해? 그래, 알았어. 불편해. 알았어, 알았어. 가자, 가자. 어이구, 가자, 가자. 가자. 내려가. 내려가. 편하게 있어. 올라, 반갑습니다. 아토입니다. 최근 그래픽 카드 관련 소식을 제가 자주 전해드렸죠. 이러다가 아토박스 채널이 그래픽 카드 전문 채널이 될것 같네요. 좋은 건가? 지난번 RTX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저도 엠바고에 관련해서 참 조심스럽긴 하지만, 일단 그때도 아직 오피셜은 없지만, 말씀드리기를 1월 중에는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국내에서도 이제 샘플 모델을 아마 어떤 업체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와 관련한 새로운 소식이 또 추가되어서 전해드립니다. 그래픽 카드 관련 이슈가 뜨거워지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 사이트죠. 비디오 카즈에서 새로운 정보가 나왔습니다. 우선 2060 소식입니다. CES에서 발표되는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던 내용이나 다름없었지만 새로 나온 정보에 따르면 CES에서 발표가 될 것이고 기조 연설 중이 젠슨 황, 그러니까 우리 황 회장님께서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판매 시점은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 15일 판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RTX 2060의 레퍼런스 모델의 사진이 유출되었습니다. RTX 2060 파운더스 에디션에는 기존의 다른 RTX 모델들과 같이 이 듀얼 팬이 적용이 되었고요. 디자인 자체는 기존 RTX 2070 파운더스 에디션과 거의 판박입니다. 유출된 사진을 보면 전원은 8핀 커넥터 하나를 사용하고요. 후면 출력 단자를 보면 두 개의 DP 포트, 그 다음에 HDMI 포트 하나, 그리고 DVI 포트 하나, C타입의 VR용 USB 포트가 보입니다. 이 정도 내용이 나왔으면요. 뭐, 오피셜은 아직 없지만 거의 빼박입니다. CES에서 황 회장이 이 제품을 어떻게 소개할지 좀 내심 궁금해집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RTX 2060의 기초 성능 벤치 결과와 MSRP 관련 내용입니다. 우선 RTX 2060은 아시다시피 RTX 2070과 동일 칩셋을 사용합니다. 뭐, 다운커팅 수준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2070에서 살짝 스펙 다운된 수준이라고 볼수 있겠죠. 사용자가 주로 쓰는 해상도 및 시스템에 따라서 어쩌면 2070보다도 2060은 더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유출된 MSRP부터 말씀드리자면 349달러라고 합니다. 제품은 1월 7일에 공개가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일부터 판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MSRP니까 국내 구입 가격은 349달러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예. 국내 판매 가격은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뚜껑 열어봐야겠죠? 자,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6개 모델 라인으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좀더 다양한 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어쨌든 그런 다양한 모델들의 가격은 또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RTX 2060 출시설이 나오고 나서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거는 이 녀석의 성능입니다. 이 모델이 레이트레이싱 기능을 지원하게 되면서 정말 어떤 포지션을 잡을지 참 궁금했었거든요. 아마 RTX 2060은 RTX 라인의 가장 막내면서 엔트리 모델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실제로 영상에서 몇번 강조드렸던 내용이지만 레이트레이싱은 거의 RTX 2060이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동안 RTX 그래픽 카드를 리뷰하면서 확인했던 부분이지만 아무리 최적화가 예전 대비해서 잘 되었다고 해도 또 앞으로 진행 중이라고 해도 2060에 레이트레이싱 옵션까지 활성화를 하고 이 성능을 뽑아주기에는 FHD 해상도가 거의 최대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상은 아마 좀 힘들 거예요. 힘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FHD 해상도의 사용자가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 이 녀석이 주류 그래픽 카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유출된 성능 관련 벤치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능 테스트에 사용된 시스템은 i9 7900X에 16GB 메모리가 탑재된 모델로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우선 FHD 해상도에서의 배틀필드 1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TX 1080과 거의 비슷한 프레임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70 Ti보다도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테스트 값 전체를 본다면 1070 Ti보다 낮은 성능을 보여주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1070 Ti보다 높다,
1080급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1070급일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것보다는 좋은 성능은 보여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배틀필드5에서 FHD 해상도로 레이트레이싱 옵션을 울트라로 설정을 했을 경우에도 58프레임까지 보여주는 이 수치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레이트레이싱 중간 옵션으로는 60프레임을 방어할 수 있지만 울트라 옵션으로도 이 레이트레이싱 최적화가 앞으로 좀 더 진행된다고 가정해 봤을 때 넉넉하게 60프레임 이상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굉장히 놀라운 수준입니다. QHD에서도 성능은 우수한 편입니다. 레이트레이싱 성능도 기대보다 좋게 나왔고요. 레이트레이싱 중간 옵션까지는 거의 실사용 구간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주목할 부분은요, 이 성능 데이터 상에서 2070과 큰 차이를 느끼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이게 좀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2070과 MSRP상 $150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어쩌면 QHD급 이하의 환경에서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2070보다 훨씬 메리트가 있는 모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세한 내용은 RTX 2060 리뷰를 제가 예정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직접 확인해보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다루었던 내용들이 크게 어긋남없이 오피셜화되고 있어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제 입장에서는 참 재미있고 보람된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그리고 이 영상 설명란에 제 디스코드 채널 주소를 남겨놨습니다. IT와 테크 관련해서 소통을 좋아하신다면 오셔서 함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아디오스. 안녕하세요.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 마지막 날인데 예, 어제 밤새 작업하고 오늘은 여러분들은 다 약속 있으시겠지만 저야 뭐 아싸잖아요. 예. 모처럼 만에 좀 사람다운 밥을 좀 먹고 싶어서 근처에 지금 밥 먹으러 갑니다. 아 진짜 올해 한 해 감사했고요. 내년도에는 2019년에는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라도 감사한 마음 전하고 싶어서 잠깐이나마 촬영을 합니다. 2018년 안 좋은 일 있으셨다면 다 잊어버리시고 2019년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들 건강하시고요. 날씨가 많이 좋습니다. 2019년 원하는 모든 일 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행복합시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디오스.